또 이번 주에는 오늘 특별히 뉴욕 현지로 현장 생중계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하고 계실 이창진 아나운서가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가 있는데요. 월가의 증권거래소 근처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창진 아나운서 연결해서 뉴욕 현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월가에서 현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진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미국 현지에서 본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지금 정상화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뉴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도시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실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점을 들어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백신을 접종하면 7데이즈 메트로 카드, 그러니까 7일치 분량의 이 메트로 카드를 공짜로 준다라는 백신 접종 문구를 또 많이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실내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확인을 하고요.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거리를 걸어 다녀보니까 이 더러 비어있는 상점이나 가게들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이 생각보다 관광 명소나 사람들로 북적북적이던 장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월가의 황소동상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서 있지는 않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뉴욕은 9월에 학생들이 전면 재등교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대학교를 가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고 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엿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 동향과 함께 또 주목해야 할 이슈들도 짚어주시죠. 네, 미국 현지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CNBC 외신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9월에 채용에 나섰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물론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이 긴축 정책이 앞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용 시장의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기준으로 금요일에는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나온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고편이었다면 금요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는 본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셨다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건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제가 주요 외신들을 쭉 훑어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헤드라인을 많이 썼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신의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수출을 늘리고 있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원자재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일제히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국제유가가 2%대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전일에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늘 9%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외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는 분위기였고요. 고용지표 잘 나왔고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됐고 여기에 미국의 국제항도협상 조짐까지 보이면서 견조한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뉴욕 네, 이렇게 현지 해서, 네. 분위기와 함께 똑소리 나는 시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현지에서 전해드렸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세계보고 증시 보고 2부 진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제가 또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